안녕하세요. 건이의 리스트 인 5minut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공부해 볼 주제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인데요. 저희는 이미 array라는 자료 구조를 알고 있어요. 이 array는 영어로 fixed array 혹은 static array라고도 하는데요. 이 뜻은 정적인 array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같이 공부해 볼 주제는 리스트죠? 이 리스트는 영어로 dynamic array예요. 이 뜻은 동적인 array라는 뜻인데 과연 동적인 어레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가 만약 정적인 어레이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는 공간을 요만큼 만들었는데 데이터가 몇개 오죠? 받아라 하고 데이터가 1000개가 와요. 그러면 저희 5개밖에 잘 공간을 안 만들어 놨는데 1000개를 다 넣을 수가 없겠죠? 또 때때로는 저희는 공간을 요만큼 만들어요. 혹은 요만큼 만들겠죠? 그럼 데이터가 몇개 올까요? 데이터가 3개 옵니다. 그러면 사용되지 않은 이 공간들은 메모리가 다 낭비를 하게 되겠죠? 만약 여기서 저희가 동적 어레이를 쓴다면 앞으로 올 인풋 사이즈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약간 영어 황정민의 약간 들어와 같은 아주 유동적인 어레이라서 데이터가 올 때마다 공간을 확보해 놓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그럼 리스트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리스트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싱글 링크 리스트, 더블 링크 리스트, 환형 링크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인풋이 올 때마다 저희는 조그만 저장 공간인 노드라는 애를 만들게 돼요. 이 노드 안에는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필드와 이 다음 노드가 어딘지 알려주는 링크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 링크라는 변수의 생김새에 따라서 얘가 어떤 종류의 리스트인지 알수 있어요. 만약 노드당 이 다음 노드를 알려줄 링크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거는 싱글 링크드 리스트라고 불립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가끔 선생님이 이러시죠? 이거 누가 그랬어? 철수 이거 누가 그랬는지 알아? 하면 철수 뭐라 그러죠? 아 이거 영희가 그랬어요. 또 영희한테 가서 누가 했어? 물어보면은 아 이거 지수가 그랬어요. 그렇게 되죠? 약간 다른 사람들을 포인트 할수 있는 이 상황이 약간 리스트란 자료 구조랑 되게 흡사한데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리스트란 자료 구조를 온몸으로 구현하고 있었던 거죠. 이 싱글 링크드 리스트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밖에 이동을 못해요. 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선생님이 지수한테 있을 때, 영희가 아까 뭐라 그랬지? 하고 영희한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철수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철수부터 영희한테 가야 되죠.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이전 노드로 갈수 있게 되는 링크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됩니다. 링크가 이제 노드당 링크가 두 개가 되어서 이제 이걸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갈수 있고 뒤로도 갈수 있고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형식이 이제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환형 링크드 리스트는 이게 더블일 수도 있고 싱글일 수도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계속 앞으로 가서 맨 마지막 노드에 도착했을 때 야, 너나 다음이 어디야 했을 때 아, 처음으로 알려주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앞으로 갈때 삥삥삥삥 돌게 되는 형식의 리스트가 이제 환형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리스트가 항상 좋은가? 인데요. 제 생각엔 항상 좋지만은 않다입니다. 그 리스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말했던 정적 어레이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인풋 사이즈를 모를 때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리스트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리스트의 특성상 그 노드 안에는 그 링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링크는 하나당 4바이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저희 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이 안에 10개의 노드가 있다고 치면은 총 40바이트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리스트가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면 80바이트가 더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이때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하겠죠? 내 하드디스크는 1TB짜리라서 80바이트는 뭐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요즘 장비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뭐 80바이트 뭐큰 용량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저희 리스트 안에 노드가 만약 천만 개, 억 개, 막 이렇게 있다면은 그 메모리도 아마 무시 못하는 메모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중간에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건 어떨까요? 저희 리스트 안에 1부터 100까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저는 50번째 노드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아주 쉽게 49번째 노드와 51번째 노드에 링크들만
바꿔주면은 50번째 노드는 아주 예쁘게 지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레이는 1부터 100까지 있다고 가정할 때 저희는 50번째 인덱스에 있는 어레이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50번째 이후로 51부터 뭐 100까지의 모든 인덱스를 한 칸씩 다 땡겨와야 되겠죠? 이 중간 값에 있는 추가 혹은 삭제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훨씬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죠. 정리를 해본다면은 항상 프로그래밍을 시작하시기 전에 만약 리스트와 어레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게 된다면은 사용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은, 더 최적의 자료 구조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죠. 건의의 리스트 인 5minutes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